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에 있는 전원주택 적합지 답 계획관리 459평의 토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빨간 하트가 미수짓고 있는 위치의 토지가 오늘이 소개물건이고요. 충북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에 있는 지목 닭 용도지역 계획관리 면적 459평의 6m 포장도로에 접한 잘생긴 토지인데요. 북쪽 30m 전방 조그만 개울을 건너면 약 2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네요. 토지의 동쪽편 도로에서 서쪽 방향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지의 모양은 정방형으로 잘생겼고요. 6m 도로와 엇비슷한 높이의 평지라서 개발 행위 시 면적의 손실이 거의 없을 듯 싶습니다. 지목은 답이지만 현재 전후로 사용되고 있고요. 용도지역 계획관리로서 웬만한 개발 행위는 다 가능합니다. 이 토지는 행정구역상 괴산군에 속하지만 충주도심까지 승용차 기준 25분 거리로서 충주생활권에 속하고요. 저 뒤로 보이는 곳이 나름 작은 상권이 있는 번화가인데요. 승용차로 3-4분 거리입니다. 토지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보실 텐데요. 남쪽의 모습이고요. 동쪽의 모습이고요. 북쪽의 모습이고요. 서쪽의 모습입니다. 토지의 서쪽 끝에서 북쪽, 동쪽, 남쪽을 둘러보는 중입니다. 멀리 보여지는 산세가 예사롭지는 않죠. 이 토지로부터 북쪽으로 약 30여 미터 지점에 20여 호가 될까 말까 한 조그만 시골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전원주택을 한 채 짓고 작은 귀촌 기농을 하신다면 독립적이면서도 결코 외롭지 않은 전원생활을 즐기실 수 있겠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산 아래로 내륙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고요. 이곳으로부터 톨게이트까지는 약 7분 거리입니다. 햇볕 쨍쨍한 맑은 날에 촬영을 했다면 뽀송뽀송한 토지의 모습을 보여드렸을 텐데 흐린 하늘에 아쉬운 감이 좀 있고요. 459평의 작은 규모로 산세 좋고 공기 맑은 곳에서 귀촌, 귀농, 전원생활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 이 토지를 추천드립니다. 어떠신가요? 다른 건 몰라도 공기는 신선할 것 같죠? 물 맑고 산 좋은 괴산의 전형적인 시골 농촌 마을에 인접한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충북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도로는 6m 포장도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형은 정방형 평지 모양이고요. 면적은 459평입니다. 이용 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용도는 전원주택 용지 또는 귀촌귀농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71,000원, 평당 매매가는 220,000원, 그래서 공정 매매가는 10,000,000원입니다. 행정구역상 괴산군에 속하나 충주도심으로부터 25분 거리의 충주생활권에 위치합니다.
봉기종기 시골마을에서 30여 미터 떨어져 독립적이면서도 외롭지 않을 위치이고요. 전면 도로의 높이와 똑같은 정방형 평지로서 토지 이용에 로스가 전혀 없을 토지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